육조단경 40번째 시간입니다. 도반들이여, 나의 이 법문은 원래부터 무념을 종으로 삼고, 무상을 체로 삼고, 무주를 본으로 삼습니다. 무상은 모습 속에서 모습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무념은 생각 속에서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무주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무주는 세간의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원수와 친구를 구별하여 말하고, 부딪히고 찌르고 속이고 싸울 때에도 모두를 공으로 여겨 해끼칠 생각을 하지 않고 순간순간 앞의 경계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앞 순간과 지금 순간과 뒷 순간이 순간순간 이어져서 끊어짐이 없다면 이것을 일러 속박이라고 합니다. 모든 법 위에서 순간순간 머물지 아니하면 속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무주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다시 보죠. 도반들이여, 나의 이 법문은 원래부터 무념을 종이라는 것은 그 근본이란 말이에요. 으뜸이라, 으뜸. 으뜸 종자죠. 으뜸으로 삼고, 무상을 바탕, 체로 바탕으로 삼고, 무주를 뿌리, 근본이요. 뿌리로 삼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예? 이건 그냥 우리가 무념, 생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상. 분별이 없다 이 말이고 무주 무음이 없다 이런 말인데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근본으로 뭐 어떤으로 삼는다 이러면은 그 생각이 있는 거죠. 무상 분별 없는 것을 바탕으로 삼는다 하면은 분별하는 것이고 무음 없는 것을 뿌리로 삼는다 하면은 머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된다. 이건 그냥 말이에요, 말. 방편으로 해놓은 말이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실제 여기 이 법에는 그 무념이 있고 무상이 있고 무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런 이름 붙일 게 없어요. 아무런 뭐라고 할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말들은 그냥 방편으로 해놓은 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문이 막 이런 방편의 말인데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거 그냥 보지 말고 자기가 어쨌든 한번 실제로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게뭐 어떤 건지를 이렇게 경험을 해봐야 돼, 경험을. 실제로 이제 여기 이것이 한번 이렇게 딱 들어맞아 가지고 이래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게 이제 돼야 되는 거지. 뭐 깨달은 사람에게는 무념이 있고 무상이 있고 무주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그렇게 하면은 다 망상이 되는 겁니다. 말이 앞뒤가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거든. 이건 뭐냐?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리 스스로 자기 의식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없는데 마음은 지가 알아서 이게 딱 들어맞게 됩니다. 이게. 이 마음에 통하지 못한 사람은 의식이 단줄 알거든. 그게 중생이에요. 중생의 심의식이라고 그래. 정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마음에
통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단주라는 거야. 거기서 모든 걸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뭐, 느끼고, 헤아리고, 상상하고 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진실은, 그런 것을 이해할 것도 없고, 느낄 것도 없고, 헤아릴 것도 없고, 상상할 것도 없고,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게 한번 하여튼, 이게 딱, 지금 이거단 말이야. 이거. 이게 딱 들어맞으면은 어떤 그 불편함이 없어요. 문제를 못 느끼거든. 이게. 그래서 육체가 병든 육체와 건강한 육체. 그런 경험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이 경험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경험은 마음이 뭔가 병이 들어 있거나 뭐가 몸도 왜 자세가 비스듬하거나 이렇게 똑바른 자세가 아니고 뭔가 균형이 흐트러진 자세로 있으면 굉장히 힘이 들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자세가 딱 바르게 되면 힘들지 않고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마음이라는 것도 도가 뭔지 알았다, 마음이 뭔지 알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건 다 망상입니다. 제대로 이렇게 딱 체험이 되면은 마치 몸에 불편함이 없어서 아주 가뿐해지고 몸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제 생각할 게 없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딱 들어맞으면은 우리 마음에 있어서도 아무 문제를 못 느끼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게뭐 깨달은 마음이다, 이게 본래 마음이다,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거. 그 망상이에요. 그런 거는. 그거를 우리가 이게 하여튼, 이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말로서 뭐 보면은 다 거기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이 다돼 있고,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 그거는 망상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하나의 뭐, 방편이라는 것은 그걸 쓸 때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공부에서는,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마음에서 문제를 못 느끼는 거죠. 문제를 못 느끼고 불편함이 없고 깨달음이 뭔지를 알고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은 그건 이제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제대로 딱 들어맞아야 되는 거고. 이게 제일 좋은 비유는 그만 그 육체를 우리가 육체도 경험하고 있고 마음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병이 들거나 자세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면 뭔가 불편하고 힘들듯이 마음의 번뇌라고 하는 게 마음에 병이 들거나 뭐가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사라지니까 문제를 못 느끼는 거죠. 문제를 못 느끼는 거고 이제 아주 그러니까 가볍고 자유롭고 걸림이 없고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말들은 뭐 하나의 뭐 얼마든지 우리가 이 다양하게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거는 역시 자기가 여기에 개합을 해서 이제 이런 경험을 해봐야 이제 아 이런 말로도 할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납득이 되는 거지만은 역시 그것도 한 게.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를 생각으로 무념을 어둠으로 삼는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건 무념이 아니죠. 무념을 어둠으로 삼는다. 그러면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무념이 아니잖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상을 바탕으로 삼는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안다면 그건 무상이 아니지. 이어서 상이라는 것은 개념 분별이란 말입니다. 분별. 우리가
금강경에서 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상으로는 열애를 볼수 없다. 그 상은 눈에 보이는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분별되는 것. 이제 뭐 정확하게 뭐 사실 말하기가 어렵지만은 이제 가장 우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모든 분별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상을 채로 삼는다는 거예요. 분별에서 분별을 벗어나 분별이 없는 것을 바탕으로 삼는다는 이제 그런 말인데 분별이 없는 게 바탕이다라고 알면은 그 분별하고 있는 거니까 분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주를 근본 뿌리로 삼는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금강경에 나오잖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머뭄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제 머뭄이라는 게 주라는 게 머물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머문다 하는 것도 이제 머물 어딘가 뭔가 있다란 뜻이죠. 그 뭐가 있어야 머물 거 아니에요. 뭐 느낌이 있든지 분별 생각이 있든지 뭐 어디 감정이 있든지 기분이 있든지 뭐가 눈에 보이든 하여튼 뭔가가 있어야 그게 머무는 건데 결국 머문다는 것도 이제 분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뭄 없이 는 것이 뿌리다 하는 걸 알고 있으면은 그 아르마리에 머물러 있는 거지. 그 알고 있는 거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고, 아, 그래, 뭐, 육조의 법이 저런 거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은 속는 겁니다. 말에 속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그렇게 되질 않는데, 그게 제대로 못하고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대로 이제 공부가 체험이 되고 하면은, 어쨌든 이 마음이라고 하는 놈이 흔적이 사라진다고 해야 되나? 이게 내 마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없고, 먼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문제를 못 느끼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모든 경우에 뭐 이제 아무런 말하자면 뭔가 부족하거나 지나치거나 하여튼 딱 들어맞지 않고 틈이 있다고 하는 느낌이 없어야 됩니다. 막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이 어딘가 팔이 아프다 그러면 팔은 전체 몸 전체의 조화에서 약간 좀 벗어난 느낌이 들거든요. 그때 우리가 팔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의식이 되고 따로 노는 것 같은, 딱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때 이제 그 부분에 육체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소화가 안 된다. 위장을 느끼죠 우리가. 아, 속이 아프다, 쓰리다, 뭐. 그 문제가 생긴 거죠. 아무 문제 없이 소화 잘될 때는 소화가 잘 된다라고 하는 느낌조차도 못 느끼고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자꾸 뭐 하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어떤 진리가 있는데 그걸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우리 해탈이니 열반이니 하는 것은 말 그대로예요. 해탈은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고, 열반은 모든 게다 사라졌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뭐 진리라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탈 열반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못 느낀다라는 거지. 마음이 어떻다 그러면 그건 해탈을 못한 것이고, 그죠? 아,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열반 못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이런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를 말고 하여튼 자기가 이게 한번 직접 한번 제대로 한번 딱 그런 개업을 해봐야 됩니다.
봐야 되지. 이런 말에 아, 그래 이래야 되는구나 깨달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이해하는 걸 공부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건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여기에 체험을 해보면은 이 조사들의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맞는 말이 없습니다. 전부 대충 그냥 이렇게 한 말이지 하나도 여기에 딱 들어맞는 말은 없어요. 실제로는. 예. 그래서 옛날부터 입을 열기만 해도 바로 어긋난다고 한 겁니다. 예. 하나도 맞는 말이 없어. 스스로에게는 아주 명백한데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해놓은 거 보면은 그만 그게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방편으로만 용서를 해주는 거지 진실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그러나 이제 방편으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야 이제 공부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하여튼 이것은 자기가 이게 육체가 문제가 있고 정상 건강을 회복 병이 들다 건강을 회복한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병이 들어 있다고 할수 있고 자세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편한 것이고 근데 이제 이게 딱 들어맞으면은 아무 문제를 못 느끼고 불편함이 없어요. 그게 이제 해탈이고 일반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지, 불편함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가 없고 불편함이 없으면은, 뭐, 자기 존재의 의미, 인생의 가치, 이런 헛된 소리 안 합니다. 그거 다 헛된 망상입니다, 그거 전부가.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 그런 게 없어. 없고, 말하자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뭐 때문에 뭐 가치를 추구하고 의미를 찾을 겁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뭐 인생의 가치가 어떻고 삶의 의미가 어떻고 하는 그런 뭐 자기 존재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하는 그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위로를 위안을 찾으려고. 아무런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여기 딱 들어맞으면은 자기 스스로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절대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상은 모습 속에서 모습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이게 명확하게 방편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 공안경에서 모습으로는 예를 볼수 없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그런 상을 가지고 있으면 보살이 못 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마음을 텅텅 비워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분별도 안 하고 아무런 개념도 없이 무슨 돌부처나 나무 인형처럼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또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게 이제 말에 속아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사람을 위한 이거는 방편이죠. 모습 속에서 모습을 벗어나는 것이고, 무념은 생각 속에서 생각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분별 다 하는데 분별이 없고, 생각 다 하는데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분별을 안 해서 분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별을 다 하는데 분별이 없고, 생각 다 하는데 생각이 없단 말이거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 생각으로는 절대, 의식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여기 한번 개합이 돼 봐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방편이죠. 그런 잘못된 말을 따라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죠. 우리가 이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제 자기 생각에 지나치게 시달린다.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막 생각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생각이 뭐 많다고 느끼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막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게 싫어서 나는 좀 생각에서 벗어나고 영공부를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다. 자기 의식에서 벗어나, 막 생각을 뿐만 아니라 막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의식 자체가 너무 막좀 불편하다. 보고 듣고 느끼고 하여튼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의식. 그래서 그걸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제 잘못되면은 아무 생각 없고 아무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흔히 선방에 앉아서 삼매 든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앉은 채로 깊은 잠에 빠진 사람처럼 아무 의식이 없이 이 깊은 잠을 자듯이 그런 걸로 이제 해탈이고 열반이라고 이제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잘못된 공부예요,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불가사의입니다, 불가사의. 뭐 설명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한번 여기에 딱 들어맞아서 틈없이 딱 이렇게 초점이 딱 들어맞게 되면은 그 희한하게도 어쨌든 모든 세상이 그대로 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뭐라고 할 수가, 이거는 뭐 자기가 경험 안 해보면은 뭐알 수가 없죠, 이거는 전혀.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살아.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오로지 이건 자기가 직접 그렇게 초점이 맞아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는 모습 속에서 모습을 벗어나, 모습이 있는데 모습이 없단 말입니다. 생각 속에서 생각이 없다 하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불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법 속에서 만법이 없이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꽃이 우리 불교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꽃은 깨끗함의 상징인데 그 뿌리는 가장 더러운 곳에 뿌리를 받고 있다. 더러움과 깨끗함이 둘이 아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뜻이 있거든요, 연꽃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연꽃을 우리가 불교하면 아마 연꽃이 탁그 머리에 떠오를 정도로 그렇게 상징물로 삼고 있는 이유가 연꽃은 그 뿌리를 받고 있는 게가 뻘에, 뻘. 뻘은 온갖 것들이 다 썩어가지고 진흙탕 속에서 이렇게 그렇게 있는 게 뻘이잖아. 동식물의 온갖 시체가 다 썩어가지고 질척질척하고 아주 비옥하죠. 그게 이제 뿌리를 받고 있는데 물 위에 올라와 있는 연꽃이나 꽃잎에는 물방울 하나 묻질 않습니다. 또르르 굴러내리고 안 묻어요, 아무것도. 깨끗하죠. 그게 이제 불법의 상징물이 된 이유가 더러움과 깨끗함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하면은 세속 속에서 지금처럼 그대로 살고 있는데 깨끗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자기가 이건 안 경험해보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이제 경험을 시키려고 계속 생각을 틀어막는 겁니다. 왜 생각을 틀어막느냐? 생각은 자꾸 상상을 그림을 그리고 가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하고 화두라는 걸 화두가 뭐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우리 생각 틀어막는 겁니다. 생각할 수 없는 걸 화두라고 그러죠.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게 바로 화두입니다. 화두의 뜻이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두는 의단이 되는 거지.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 어문밖에 남는 게 없지. 그러니까 이 공부는 하여튼간에 자기가
한번 그 생각하고 분별하고 헤아리는 그놈이 한번 죽어야 돼. 그게 망가 한번 무너지지 않으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죽는다고 그럽니다. 한번 죽어야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다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망가지지 한번 이렇게 무너지지 않으면은 깨달음은 없습니다. 그냥 상상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무상은 모습 속에서 모습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생각이 한번 무너지는 게 그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깨달음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자기 의식, 생각, 자의식이라는 게 있거든. 자꾸 자기가 뭔가를 추구하고 탐구하고 딱 이렇게 헤아리고 분별하고 하는 이 주관이랄까 주체랄까 이런 게 있거든. 요 놈이 한번 죽어야 되는데 요게 한번 무너져야 되는데 이게 잘안 무너져. 그게 이게 요게 어렵지 깨달음이 어려운 건 아니지. 이게 무너지면 이제 깨달음밖에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팔만대장경을 뭐 줄줄줄줄 외우고 내용을 다 이해한다 해도 망상일 뿐입니다.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한번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안 죽어. 집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잘안 죽습니다. 무상은 모습 속에서 모습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그게 한번 죽어야 이제 알수 있는 말입니다. 무념은 생각 속에서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무주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뭐다 무상, 무념, 무주 뭐다 사람 본성이지. 본래부터 건강한 것이 아무 문제를 못 느끼는 게 우리의 본성이지. 병든 게 본성이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렇게 건강하고 깔끔한 좀 아무 문제를 못 느끼는 게 우리 본성이지. 병들어서 뭔가 문제가 있고 아프고 하는 게 그게 본성은 아니죠. 무주는 세간의 성과 아름다움과 추함, 원수와 친구를 구별하고 부딪히고 찌르고 속이고 싸울 때에도 모두를 공으로 여겨 헤끼칠 생각을 하지 않고 순간순간 앞의 경계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뭐 억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냥 모든 일이 있는데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무주를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머문다는 게 뭡니까? 내가 또는 내 마음이 어딘가에 머문다 이래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머무는 거잖아. 그럼 머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 마음이 아무데도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되느냐? 아닙니다. 나다 내 마음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주관객관이 따로 없는 겁니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내 마음이 있는데 아무데도 나는 머물지 않아. 나다 내 마음이 다인데 그게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 게 따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 공부가 이제 조금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너무 미묘해 가지고 까딱 하면 속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속아 그냥. 그러니까 공부를 우습게 보면 안 돼, 이거는. 자기 남을 속이기는 내가 남을 속이는구나 하는 거는 의식적으로 알지만은 자기가 자기한테 속을 때는 정말로는 잘 모릅니다.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이제 막 해서 자기가 아 정말 그런 일이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딴게 없어. 뭘 이해하고 알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겁니다. 이럴 때는 여기 뭐가 있어서 이겁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마음은 뭐 공이다. 어디 무한하고 끝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역시 방편의 말이지 진실한 말이 아닙니다. 진실한 것으로 치면은 여기 이거는 사실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도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는 전부 이제 방편의 말일 뿐이고, 그러나 이제 자기는 그런 안목이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 머리로 아는 건 아니죠.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고, 이게 이제 어쨌든 한번 자기가 안다기보다는 마음 스스로가 그렇게 안다고 할수 있겠죠. 육체도 그렇죠. 육체가 병이 들어 있느냐 건강하냐 하는 것은 육체 스스로가 압니다. 우리가 모르지. 의식적으로 잘 모르죠. 뭐 눈에 보이는 건알수 있어요. 무엇이 칼로 쓱 베었다 그러면 여기 뭐. 근데 이 내부 장기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우리는 모르잖아. 근데 몸은 알아, 몸은 알죠. 스스로가 뭔가 불편하게, 뭐가 이게 아닌 것 같아. 어딘가 안 좋은 것 같아. 뭐 그런 게 있거든. 사실 몸조차도 잘 모를 경우도 있죠. 그만큼 이제 이게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법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본인이 하여튼 조금이라도 뭔가가 이렇게 뭔가가 이상하다. 아 이게 의심스럽고 뭐가 이렇게 좀 불투명하고 뭔가가 불편하고 이러면은 야 아니구나 이제 그렇게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앞 순간과 지금 순간과 뒷순간이 순간순간 이어져서 끊어짐이 없다면 이것을 일러 속박이라고 합니다. 의식은 이렇게 계속해서 고리처럼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죠. 이게 다 망상입니다. 모든 법위에서 순간순간 머물지 아니하면 속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여하다 이 말도 그 말만 들어보면 뭔가 변함없고 여여한 어떤 뭐가 있어서 그걸 잘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여여하다 말보다도 더 심한 착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뭐 일려란 말이 있잖아. 동정일려, 몽중일려, 오매일려 같은 거. 그러니까 뭔가가 있어서 움직일 때나 가만히 있을 때나 뭐 깨있을 때나 꿈꿀 때나 뭐 깨있을 때나 잠잘 때나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뭐가 있어서 일려라고 하겠지라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게 그 말의 진정한 뜻을 몰라서 이제 그렇게 망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어떤 여기에 딱그 확인 이게 돼 보면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는 거고, 그거는 자기 스스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또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우리는 세속의 일은 설명이 돼야 돼. 설명이 돼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면 알았다 그러거든. 그게 이제 망상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 실상의 세계, 진실의 세계는 설명하기 이전에 분명하고 이해하기 이전에 명백해서 사실은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이 명백하고 분명한 것이 진실이고, 망상 세계는 설명하고 이해가 돼야 명백한 게 그게 망상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반야라고 하는 지혜는
설명이 되거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어떤 건지. 그러나 본인 스스로에게는 명백한 겁니다. 아니, 우리 건강도 그렇잖아, 육체 건강. 내가 건강하다는 거는, 그냥 분명해. 근데 왜 건강해? 어떻게 건강해? 이러면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 뭐, 발달이 잘 움직이고, 소화 잘 되고, 이래서 건강하지, 이라고 한다면 그건 억지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게 건강입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너무나 분명한 거죠.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자기 스스로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게 이제 자기 살림살이. 그래서 이걸 자기 살림살이라고 하거든. 이 자기 살림살이가 이렇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해져야 되지. 뭐 알겠다. 이해가 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생각입니다. 하여튼 생각이 속으면 안 됩니다. 생각이 속아서 이제 결국 우리가 생각에 속아서 공부를 진실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앞 순간과 지금 순간과 뒷 순간이 순간순간 이어져서 끊어짐이 없다면 이것을 속박이라고 한다. 뭔가가 있다 이 말이야. 그건 속박이다.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법 위에서 순간순간 머물지 아니하면 속박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뭐 생각 속에서 생각이 없다, 모습 속에 모습이 없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모든 법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물 일이 없고 어딘가에 끄달리질 않는 거죠. 이 때문에 무지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건데 뭐 이런 뭐 무상무조 뭐냐 이런 말 치아뿌리고 이겁니다 하는 여기서 자기가 한번 그냥 통째로 한번 이렇게 탁 이렇게 통하게 되면은 84,000가지 법문이 저절로 갖추어진다고 하잖아요. 84,000가지로 말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말을 하자면은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할수 있지만 그 말은 또 동시에 무슨 말입니까? 어떤 말도 여기에 딱 맞는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84,000가지 법문이 딱 갖추어진다. 그러나 하나의 법문도 여기는 없습니다. 하나의 법문, 84,000가지 법문이 딱 갖추어지지만 하나의 법문도 없어. 이게 불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해진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와닿고 이게 분명하면은, 그럼 이거는 이제 뭐 아주 뭐 명백한 거죠, 이거는. 아주 명백하고 아주 분명한 거죠. 하여튼 이겁니다. 이일 하나. 아, 이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거고, 이게 이제 본인에게 한번, 와닿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법이 어떤 거구나, 깨달음이 어떤 거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한 조각의 생각조차도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망상입니다. 깨달음은 이런 거구나, 법은 이런 거구나에 대한 한마디의 그 생각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망상이고 분별입니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모양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뭐 이제 무념무상무주 하듯이 하여튼 아무런 분별할 수 없는 것이고 모양이 없는 거거든. 하여튼 이거요 이거 하나. 요거 하나가 이렇게 딱 분명해지는 겁니다. 도반들이여 밖으로 모든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을 일러 무상이라고 합니다.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법의 바탕은 깨끗합니다. 이 때문에 무상을 바탕으로 삼습니다. 밖으로 모든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을 일념무상이라고 합니다.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법의 바탕은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이다 아니다 이런 소리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아니고 뭐가 바꿔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사실은 이게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해서 지혜가 좀 생기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뭘 기준으로 아니라 그러고 바뀌라 그러지? 예,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육체를 기준으로 하고 그거는 세속 범부들이 하는 거고. 마음의 안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안팎이 그럼 뭐 어디까지가 아니고 어디까지가 바깥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 지혜가 생겨요. 왜 이걸 밖으로 모든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을 일념무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에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그거는 자기가 이제 직접 확인해 봐야 되는 것 문제고. 모든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을 일념무상이라 한다. 결국 어떤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이성과 없음이 완전히 딱 하나여서 둘이 아니다 막 이래 얘기하는 게 그래도 그중 좀 괜찮을 거예요. 이성과 없음이 완전히 하나여서 둘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 뜻이 바깥으로 모든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는 것은 이성과 없음이 완전히 하나여서 둘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이게 성취가 돼야 돼, 이게. 이게 성취가 돼야, 불법이 전부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이성과 없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반드시 두 개의 세계가 있어요. 깨달음의 세계가 있고, 미혹함의 세계가 있고, 부처의 세계가 있고, 중생의 세계가 있어가지고 두 개의 세계가 있게 됩니다. 두 개의 세계가 있으면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입법이죠. 불입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세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의 세계거든. 그러니까 이성과 없음이 완전히 하나입니다. 이성과 없음이 완전히 하나여야 비로소 불법에 대한 안목이 생겨요. 그리고 그걸 일러서 우리가 초점이 딱 들어맞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성과 없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지. 이걸 일러서 이제 초점이 딱 들어맞는다고 제가 옛날에 이게 직선 막대기를 한여름에 정오에 땅에다 딱 세우면은 그림자가 사라지는 그런 태양을 딱 방향을 딱 맞춰 딱 세우면은 이 막대기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그림자가 생겨요.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이성과 없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면은 마음의 흔적이 그림자가 사라져 버려요. 그런 걸 우리가 초점이 맞다고 하는 거고 불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밖으로 모든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을 일념무상이라 합니다. 이성과 없음이 전혀 둘이 아니다. 완전히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모든 모습이 있는데 깨끗하다는 겁니다.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법의 바탕은 깨끗합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모든 모습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부른다. 하여튼 한번 이렇게 계약이 돼 봐야 돼. 뭐딴거 없습니다. 생각으로 할 수가 없고 의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한번 제 경험으로 보면은 하여튼 그내 의식의 울타리, 내 마음의 어떤 껍질을 빠져나가는 경험. 그게 첫 번째 있었고, 그럴 경험을 하니까, 아, 이게 바로 내 살림살이구나 하는 내 본래 면목이나 그런 느낌이 있었고, 이게
이게 내 마음 세계구나 하는 그런, 하여튼 그, 이제, 그런 생동감이랄까? 그런 걸, 그래서, 아, 이게 이 세상이 다 마음 하나 속에 있다더니만, 이렇구나, 이제 그런 걸 느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다가 아니고, 조금 있다가 몇년 지나서 다시 이 세계가 없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아, 이게 부처님 말씀한 게 이거구나. 처음에는 그게 단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마음이라고. 지금까지, 아, 이게 내 본성이고, 나의 마음이구나 하고 알고 있었던 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사라지더라 이겁니다.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마음과 세계가 경계선이 없어지고, 하여튼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쭉, 이제 뭐 거기도 다가 아니고 또 계속 그 공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완전히 둘이 아니게 되는, 둘이 아니게 되면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살던 그대로 막 살아. 살던 그대로 그냥 그 버릇대로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이 없고,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고, 뭐 슬퍼도 슬픔이 없고, 기뻐도 기쁨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 뭐가 없어요. 근데 뭐 말도 다 하고 생각도 다 하고 슬플 때는 슬퍼하고 기쁠 때는 기뻐하고 하거든. 근데 아무것도 없어. 이제 이런 묘한 이제 법이 묘법이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모든 모습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모습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온갖 모습 그대로 있는데 근데 아무 깨끗하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도반들이여 모든 경계 위에서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을 일컬어 무념이라고 합니다. 스스로의 생각 위에서 항상 모든 경계를 벗어남으로 경계 위에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만약 단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여 생각이 모두 끊어져 버린다면 한 생각 끊어져서 곧 죽어 다른 곳에서 태어나니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도를 배우는 자는 잘 생각하십시오. 만약 법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착각을 오히려 옳다고 여겨 다시 타인에게 그 잘못을 권하기도 하니 이것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에 무념을 세워서 으뜸으로 삼습니다. 도반들이 다시 보죠. 도반들이 모든 경계 위에서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을 일컬어 무념이라고 합니다. 물든다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 끄달린다, 그죠? 뭔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든다는 것은 끄달리고 끄달린다는 것이고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슬픔은 슬픔이 있고 기쁨은 기쁨이 있고 뭐 성내면 분노가 있고 뭐 생각하면 생각이 있고 이겁니다. 이게 물드는 것이고 끄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들지 않는다, 끄달림이 없다라는 것은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무념이란 말이에요. 생각이 없는 것이 무념이 아니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생각 없는 걸 무념이라고 여긴다면 이거는 뭐 완전히 불법을 왜곡하는 것이고 부처님을 욕하는 거다. 이제 그 얘기가 저 밑에 나오는 겁니다. 스스로의 생각 위에서 항상 모든 경계를 벗어난 생각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생각 위에서 생각을 하면서 생각에서 벗어남으로 그 경계 위에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생각에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생각 위에서 생각을 벗어나기 때문에 생각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무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하면서도 생각에 전혀 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 하여튼 이것 하나가 이제 이렇게 딱 들어맞으면은 저절로 양쪽이 없어져서 이성과 없음이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양쪽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뭐 이성과 없음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이제 공통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말이죠. 생각하는데 생각이 없고 분별하는데 분별이 없고 뭐 보고 듣는데 보고 듣는 게 없고 이제 이런 말이니까. 하여튼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도 방편의 말입니다.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여기에 한번 딱 들어맞아서 이게 분명해져야 자기가 이런 말들을 스스로 입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불법의 증거는 오로지 자기한테 있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가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 어디 객관적인 건 아니에요. 스스로의 생각 위에서 항상 모든 경계를 벗어남으로 경계 위에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어서 생각에 물들지 않는다. 생각에 끄달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이 한계라, 이 하나. 요거 하나가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해서 막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막. 여기서 뭐 이러쿵저러쿵 할게 없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할게 없고 언제든지 이게 딱 들어맞아 버리면 뭐 이거 하나뿐이고 이러니 저러니 할건 따로 없습니다. 만약에 단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여 생각이 모두 끊어져 버린다면은 이건 그냥 죽음과 같아. 그 죽는 거지 그게 어디 무념이냐 이겁니다. 도를 배우는 자가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는 자기도 속이는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비방하는 것이다. 하여튼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있기는 선방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특히 그래요. 앉아가지고 한순간에 생각이 뚝 끊어져가지고 한 5분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50분이 지났어.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런 말하자면은 삿된 경계입니다. 이게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런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불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단상이변이라고 그러죠. 뭔가가 있다거나 뭐가 없다거나 하는 그런 말씀을 부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이성과 없음이라는 양쪽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성과 없음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항상 그 둘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이거라 얘기를 하나. 요일 하나지. 뭔가가 있다 없다 이렇게 헤아리고 분별하면 그건 아닙니다. 하여튼 이것 하나가 스스로가 이게 명확해져가지고 막 그럼 막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공부라고 할 것도 없고 뭐 깨달음이니 불법이니 그렇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불법이란 건 없어요. 방편의 말일 뿐이에요. 그냥 망상에서 다 벗어나 버리면 원래가 건강한 몸이 원래가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이듯이 깨달음을 얻어서 번뇌 망상이 없어지고 아무 일이 없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을 회복한 것이지 특별한 일을 해낸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한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지 무슨 뭐 남이 할수 없는 특별한 일을 해낸 게 아닙니다. 그거 이제 우리가 경험해 보면 금방 알수 있어. 그래서 진실로 깨달으면은 깨달음에 대한 아무런 의식이 없습니다.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 절대 그런 말안 합니다. 아니 그런 생각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뭔가가 비정상이었다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당연한 일이죠, 이거는. 당연한 일인 겁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뭐, 그러니까 뭐 아무 그런 게 없지. 깨달음 같은 거 그런 건 생각도 안 하죠. 하여튼 이것이 이게 이겁니다. 요일 하나지 딴거 없어요. 다만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뭘 생각하고 알거 없습니다. 딱 단지 요일 하나다. 다만 이거 하나뿐이고 이거 하나입니다 하는 것도 뭐 특별하게 무슨 하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또 말은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심전심으로 통하면은 이런 말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살림살이가 자리가 잡힐 거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예? 이일 하나다 하는 거.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정상을 회복한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다. 그럼 아무 일이 없다 이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 하나.